3번, 3분 돈이 될 종목을 스포해드립니다. 주식 스포일러 시황중계 하현정입니다. 1월 3일 화요일 코스피는 장중 붕괴됐던 2200선을 다시 회복, 코스닥은 상승 전환하면서 소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매주 화요일은 화끈한 수익률을 자랑하는 김호영 대표와 성공 전략 세워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 코스피는 하락, 코스닥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시장 오전장은 낙폭을 좀 키우면서 우려감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점심시간부터 반등에 성공하면서 최근에 나온 전강 공약보다는 전략 후강의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안정적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650포인트 선을 바닥으로 670선까지 지켜주면 단기 저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 코스닥 지수는 지켜줬고요. 중국 증시가 새해 첫 거래의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 시장도 동반 강세를 보인 점이 가장 큰 긍정적인 면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전에 집어드렸었던 중국 소비재 관련주 중에서 컨텐츠 미디어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미스터블루의 경우에는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고 핑거스토리도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바로 중국 리오프닝에 관련되면서 직접적인 소비재 관련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마감장 특징 살펴봤습니다. 이제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데 어떤 종목들이 눈여겨봐야 할까요? 내일장 상승이 예상되는 기대주 스포해 주시죠. 이제 오늘장 오전에는 컨텐츠 미디어 관련주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그와 함께 로봇주도 함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로봇주도 장중에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삼성증권이 500억가량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들어가면서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로봇주의 동반 상승을 이끌면서 그중에서도 삼성전자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에브리복과 지난해 상장한 유일로보틱스가 함께 동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로봇주는 그동안 하락이 깊어지면서 시장에서 약간은 소외되었었던 섹터였는데요. 오늘의 강한 수급으로 매물대가 소화가 된다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일도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오전에 말씀드렸던 코로나19 관련 치료제와 진단 키트에도 관심이 필요한데요. 중국에서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 검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면서 관련주인 진시스템, 나노엔텍 등이 최근 상승하다 주춤했는데 조정 구간 단기 관점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호영 대표였고요. SBS 비즈 증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돈 되는 주식 스포일러 시황 중계와 함께 내일도 성공 투자하세요.